먹어봐야 하는 음식 1위는 되게 우회네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 CNN 선정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베스트 7.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7위 라면. 이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먹을 수 있지만 그렇죠.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라면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뭐 신라면, 불닭볶음면. 아 불닭 맞아 그런 거. 그 유튜브에서 외국 분들이 약간 도전? 챌린지 영상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팔도에서 나온 도시락 컵라면은 아 네모난 거? 이미 뭐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6위 치맥. 치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송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많이 찾게 되고 좋아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 궁합도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치킨만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에 맥주까지 먹으면 금상첨화죠. 그럼요. 투어 루트에 그런 치맥이 있대요. 아, 그 얘기도 들었어요. 네. 5위 짜장면. 이미 짜장면은 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잖아요. 거의 서민적인 대표적인 메뉴예요. 그렇죠. 이 맛이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한국에 방문하면은 꼭 먹어봐야 된다는 음식으로 각인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4위 삼겹살. 직장이나 뭐 가정에서 외식을 한다거나 뭐 집에서도 자주 구워 먹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이 삼겹살 부위를 많이 소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많이 안 드시는 많이 안 네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러 온 외국인들이 먹고 나서 굉장히 맛있다고 엄지를 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3위 순두부찌개. 순두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조금 오해이긴 한데 안 매우신가? 안 맵게 먹으면 맛있죠. 특히 그 속에 있는 연두부가 식감이 좋아서 맛있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2위 김치. 방송에 가끔 보면은 외국인들이 김치 먹고 스파이시 하잖아요. 너무 맵다고. 근데 맛을 한번 기억하는 분들은 맞아, 김치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맞아요. 많이 봤어요. 1위 해장국. 해장국 우리가 아는 해장국 맞죠? 순두부찌개랑 더불어서 네. 굉장히 의외인데 특히 해장국에는 건더기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한 끼 메뉴로 후루룩 먹을 수 있어서 추천을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하니까 저는 뭐 아직 외국인 친구는 없지만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오면 저 같아도 일단 내 치맥을 한번 이제 보여주고 싶고 맛 보여주고 싶고 또 당연히 우리나라면 김치 아닙니까? 김치도 한번 먹여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